안녕하세요. 오늘은 10억 뷰를 찍은 날 아침입니다. 제가 10억 뷰 동안 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 남을 울리려고 하거나 남의 얘기를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려고만 했지 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제 얘기를 잘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좀 오그라들기도 해서 잘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엄청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빠는 교수였고 저희 형은 완전 엘리트였어요.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형과 교수인 아빠 사이에서 있는 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절어 있었어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왜 형이랑 나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지? 형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기도 많고 전교회장하고 있는데 나는 인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맨날 제가 드는 생각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어디서 주운 거지? 라는 생각만 하면서 매일 방구석에 좀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냥 실패감과 패배감, 열등감,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넌 찌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엄마도 이제 답답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겠죠. 넌 찌질이라고. 그거에 진짜 와 진짜 난 찌질이구나 지금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여튼 그러다가 제가 아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진정으로 알게 해주신다면 난 그때부터는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수 있다. 정말 간절하다. 뭘 하고 싶은지 난 알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라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때 제가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았는데도, 찾았는데도, 그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난 진짜 찌질이다. 그땐 인정하자. 지금은 인정을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아, 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고,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게 좋고,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아, 나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짐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했었던 첫 번째 도전은 입시였던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에 가자. 근데 아시잖아요. 인생이 뭐 내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거는 연극영화과를 전에 다 떨어지고 서울대 하나 붙었어요. 정시 2차에 최종으로 마지막에 하나 겨우 붙었고 근데 군대는 가야 되니 어떻게 해서든 유의미한 군대를 가자. 그래서 카투사를 시험을 봤는데 카투사를 지원하려고 토익 공부를 1년 정도 했거든요. 안 되는 머리로 토익 공부를 1년 정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점수가 775점이더라고요. 780점이 제 커트라인이었는데 지원도 못했고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일단 내가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재미를 주는 거 싶다면 세번 봤는데 세번다 떨어졌고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군대에 갔어요. 해군 홍보단이라는 연예병사에 갔는데 그 부대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부대 전체에서 제가 밤낮으로 두드려 맞았고 왕따 모두가 싫어하는 왕따를 겪기도 하고 그러다 군대 전역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군대 전역을 하자마자. 잘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1년 동안 구독자가 200명이었어요. 돈도 없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당연히 뭐잘될 리가 있나. 이상한 컨텐츠만 맨날 하는데.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은 제발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좀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차단할게요. 뭐 이런 댓글들. 재능 없는 것 같으니 빨리 다른 직업, 알아보세요. 막 이런 댓글들을 엄청 맨 처음에 많이 받으면서 1년 정도를 버텼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 200명 고정인 상태로 수익 하나도 없었고, 당연히.
뭐 여튼 그렇게 1년 정도를 버티고 나니까 갑자기 유튜브가 잘 되더라고요. 팩트체크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잘 됐고, 그러다 또 각자 먹방을 했더니 각자 먹방이 또잘 됐고. 그러니까 지나고 났더니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군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제 자신감이 붙고 탄력이 붙으니 목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될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네, 나를. 내 컨텐츠를 몇십만 명이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걸다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핫도그 TV로만은 하고 싶지 않았고, 핫도그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었고, 핫도그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거기에 출연하는 여자 출연진들을 키워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핫도그 월드라는 채널도 만들고 싶었고,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고, 해리포터만 보면 행복해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수다한 다락방이라는 또 그런 재밌는 공간도 만들어봤고, 지금은 술생술사라는 술집도 만들었고,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말하고 목표한 바가 다 실패였었는데, 어느 순간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실패였었던 순간들이, 경험들이, 시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가 결과적으로 이루어 성공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제가 이 정도 됐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잘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될 거라고, 술집 사장이 될 거라고, 회사의 대표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그냥 진짜 방구석 찐따였을 뿐이었으니까. 잘난 것도 하나도 없었고, 포텐도 하나도 없었고, 끼도 없었고. 근데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도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피의식, 열등감 가지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걸 찾아보고, 하고 싶은 걸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이모부가 그랬거든요.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진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실패라도 해보면 경험이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경험. 앞으로도 수상한 다락방이건, 술생술사건, 앞으로 새로 나올 채널들이건, 핫도그TV에서 할 만한 컨텐츠들이건,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밌을 만한 거할 생각입니다.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지켜봐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공감하고 용기를 얻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굳이, 저는 여태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니면 안 보면 된, 안 봐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묵묵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알아줄 날이 온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젠. 하여튼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지금. 횡설, 수설, 이 소리, 저 소리 막 헛소리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 얘기는 잘했는데 제 얘기는 못하죠. 하여튼 다시는 제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민망하고, 뭐 내가 성공이라도 한건 같은 사람이 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럽고 한것 같아요.